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45번 지문과 46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for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죠. 어디에 있는 다수의 사람이에요? 서양이죠. 서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적이 없는 reading, 독서죠. 목적 없는 독서, 그리고 목적 없는 listening, 뭐 듣기 정도가 되겠죠. 청취, 그리고 purposeless looking at films. 이게 뭐예요? 목적 없이 영화를 보는 거죠. 지금 이게 다 주어 1번, 주어 2번, 주어 3번으로 되어 있는 거죠. and가 없어도 이렇게 글들에서 보면은요, end 없이도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have become addiction이에요. 중독이래요, 중독. 그러니까 목적 없이 읽고, 목적 없이 듣고, 목적 없이 영화 같은 거 보는 게 이제 중독이 되었대요. 이 서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 근데 어떤 중독이냐? 동격입니다. psychological equivalent 하게 되면 뭐예요? 심리학적인 등가물이죠, 등가물. 그죠? 뭔가 대등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동등한 것인데, 즉 뭐냐, 뒤에 또 설명해 주죠. 알코올리즘 하게 되면은 알코올 중독이고, 그리고 몰피니즘 하게 되면은 이게 모르핀 중독이죠. 자, 이것의 심리학적인 등가물인 중독이 되었다. 예, 계속 보시면 things have come to such a pitch죠. 그러니까 상황이, 자, have come to a pitch 하게 되면 pitch가 정도죠. 어떤 정도에 이르게 됐다라는 건데, 근데 이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such that이라는 틀을 가지고 왔죠. 이 that 이하가 pitch를 꾸며주면서 그러한 정도까지 이르렀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어떤 정도예요? 되어라, 있다죠. 수백만 명의 남녀가, 그죠? 있는데, 그 남녀가 어떤 남녀예요? Who suffer real distress죠? distress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해요, 정신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수백만의 남녀가 있는 정도까지 상황이 이르게 된 거죠. 자, 근데 고통을 언제 느끼는지, if 이하가 설명을 해주죠? 그들이, 그 남녀가 are cut off. 자, be cut off. 뒤에 보면 이렇게 from이 나와요. 그래서 뭐뭐로부터 단절되다죠, 단절되다. 그래서 근데 여기, 그래서 이걸 묶어줘야 돼요, 여기를. 그리고 from이 여기 보이는 거죠. 자, 그들이 뭐뭐로부터 단절된다면이죠. 뭐로부터? newspaper, radio, music, 그리고 무빙 픽처가 움직이는 그림이 아니라 감동적인 그림이죠. 감동적인 그림으로부터 그들이 단절된다면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for 이하를 보면 며칠 동안 또는 심지어 몇 시간 동안이라도 신문과 라디오와 음악과 감동적인 그림으로부터 단절된다면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 그죠?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있다라는 정도까지 상황이 이르르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봅니다. 자, like the addict to a drug죠? drug는 약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마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이 drug 자체가. 그러니까 약물에 중독된 자들처럼이죠. 그죠? 약물에 중독된 자들처럼 그들은, 그 남녀들은 have to indulge인데, 여러분 indulge 뜻 두 가지를 알아둬야 돼요. indulge가요, 자동사로 쓰일 때는 전치사 in하고 쓰이면서 어디어디에 빠지다, 탐닉하다가 됩니다. 빠지다, 탐닉하다. 자, 그런데 얘가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여러분 뜻 아세요?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이게 satisfy의 뜻이에요. 뭔가를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채워주다. 채우다,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뒤에 전치사 in이 없으니까 타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 해야 돼요? 그들의 vice를 충족시켜야 돼요. 이 vice가 뭘 뜻하는 거예요, 지금? 뭘 뜻하는 거죠? 위에서 말했잖아요. 목적 없이 읽고, 그쵸? 그리고 막 목적 없이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vice라고 했는데 vice가 이 악행이죠, 악행. 악한 행위 또는 비행 이런 걸 이제 vice라고 그러죠. vice의 반대말은 virtue고, virtue. 자, 그래서 그들의 이런 악행을 갖다가 마치 마약 중독자들처럼 satisfy 해줘야 돼요.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Not because, 뒤에 but because죠. 나레이 법이죠. 예, 뭐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뭐뭐이기 때문이다죠. 자, 뭐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indulgence, 그 어떤 탐닉이 그들에게, 그들은 그 남녀죠. 남녀에게 어떤 이 액티브한 프레저, 그 어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이 활동적인 어떤 기쁨을 그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독은요, 기쁨을 주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라 그럽니까? 바로 만약에 그들이 탐닉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뭘 느껴요? Painfully subnormal. Subnormal이 뭐예요? Sub는 이 아래라는 이 접두어죠. Normal은 보통이니까 보통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응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전응한. 그죠? 보통 이하의 일반적으로는. 예,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incomplete. 이게 무슨 말이죠? 불완전한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그 중독이 기쁨을 준다기보다도 고통을 면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중독에 사람들이 빠지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재밌는 글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6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대한 사회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글인데 이 내용도 참 좋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의 사회, our society가 can be, 될 수 있습니다. 한 장소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장소예요? 예, 이 where 이하가 꾸며주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할? raise 하게 되면은 뭐예요? 들어올리다의 뜻이 있지만은 뒤에 이런 사람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부양하다의 뜻이 있죠. 부양하다, 기르다. 우리의 가족을 기를 장소라는 거죠. 자, free from은 그냥 전치사 같은 느낌으로 뭐뭇이, 뭐뭇이 없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없는 이에요? 바로 어두운 그림자죠. 뭐에? 전쟁에. 그리고 의심. 어디 사이에? 나라들 사이에. 나라들 사이에 전쟁과 의심의 그림자가 없이 우리의 가족들을 부양할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렇다면 그 반대로 전쟁과 의심이 난무하는 그러한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 다음에 이시죠. 이는 우리 사회를 봤겠죠. 우리 사회는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장소가 될 수 있죠. 어떤 장소예요? 자, 여기서도 뒤에 꾸며주죠. Where our children will grow up, knowing that success in life depends only on their ability. 쭉 나오네요. 이렇게. 예, 엄청 길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떤 장소냐면은 우리의 애들, 그렇죠?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게 될 장소죠. 알면서 that 이하를, 즉 성공이라는 것은 삶에서의 성공이죠. 어디에 의존해 있다? Only on, 그죠? 단지 어디에? 그들의 능력에, 그죠? 근데 end 다음에 not이 나와있죠. 이거 다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Depends에 걸리는 거죠. Depends not on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색깔, 그들의 피부 색깔이라던가 종교라던가, 그쵸? 예, 피부 색깔 그리고 종교 또는 뭐예요? 예, 그 탄생지역, 그죠? 그것에 의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 그죠? 의존한다라고 그렇게 알면서 아이들이 자라게 될 장소죠. 그죠? 내가 어느 종교고 국적이고, 그죠?
내가 흑인인지 백인인지 그죠? 황인종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 그죠? 나의 능력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예,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서 애들이 자라게 되는 거. 그러한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조동사 can be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또 뭐가 될수 있어요? 장소가 될수 있는데 어떤 장소입니까? Where America is growing not only richer and stronger but happier and wiser. 바로 이 아메리카, 미국이 잘하는 장소죠. Not only but also죠. 예, 이거는 Not only but also는 A뿐만 아니라 B도 둘 다죠. 근데 also는 생각 가능합니다. 이때 grow는요, 자라다가 아니라 뭐뭇이 되다가 되겠네요. 이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형용사 보호가 나오니까. 미국은 더 부여해질 수도 있고, 더 강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해지고, 더 현명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우셨죠? Not only A, but also. 그죠? 여기서 B가 이렇게 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B에다가 무게중심을 더 실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뭐예요? 더 부여해지고 강해지는 것보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더 행복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사회를 얘기하잖아요. 전쟁이 없고 차별이 없는 그러한 해피어하고 앤 와이저한 그러한 세상 그거를 이제 꿈꾸고 있어요. 이 미국이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 whatever the strength of our arms. 우리의 arms는 무기죠. 우리의 무기의 강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는 whatever the size of our economy. 우리의 경제의 규모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그죠? 우리는 will not be a great nation. 위대한 나라가 되지 못할 거다. 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면이죠? 뭐를요? excellence죠. 탁월함. 또는 어떤 장점, 그렇죠? 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인륜적으로 엑설런스를 추구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 나라는 아주 포악하고 짐승과 같은 제국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엑설런스를 추구한다면 그 사회는 미국뿐만 아니라 점차점차 더 괜찮은 그러한 사람이 더 해피어하고 와이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될 겁니다. 예, 아주 좋은 유익한 글이었어요. 아, 정말 이 성문영미 명문선의 장점이 바로 이러한 좋은 명문들을 읽는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시고 예, 다음 시간에 또 47번 지문, 48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